안녕하세요. 웹툰 배경 자동 내보내기 플러그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1번 자동 장면 만들기, 2번 자동 내보내기, 그리고 3번 자동 포토샵 파일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 장면 만들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마우스로 내가 필요한 앵글을 먼저 설정해 주세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자, 첫 번째 아이콘을 누릅니다. 여기 보면 체크 표시에 마우스를 댔을 때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가 옆에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원고 그릴 때 펜터치, 명암, 그리고 컬러 이렇게 세 개를 주로 쓰죠. 그것과 비슷하게 기본적인 것들, 가장 단순한 것들, 여기 선, 그리고 윤곽선, 그리고 그림자, 마지막으로 기본색, 이렇게 선색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 생성하기를 만들 건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컷 이름을 넣어주세요. 01이라고 넣을게요. 01. 그래서 장면 생성하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색깔, 선, 윤곽선, 그림자 이렇게 용도에 맞게 바로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플러그인을 안 하게 되면 이런 스타일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남길 때는 여기 선으로 오게 되고요. 그림자를 끄고요. 그리고 스타일의 편집창으로 가서 가장자리에서 곡선 표현을 위해서 여기 프로필 값을 또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명암만 놓고 싶다라고 하면 그림자를 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선에 관련된 옵션들을 체크 해제해 줍니다. 이러면 그림자가 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깔을 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 그림자의 어둠 값을 밝게, 밝음을 어둡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편집 탭에서 가장자리와 프로필을 체크합니다. 체크를 풀어주고 혹시 만약에 내가 텍스처까지 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스타일 툴바에서 여기 텍스처 적용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면 이렇게 단색으로 표현이 되죠. 이 과정들을 메신마다 항상 누르게 되면 굉장히 작업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버튼 하나로 1초 만에 줄여진 게 이 웹툰 배경 자동 내보내기 플러그인의 첫 번째 핵심 기능, 자동 장면 만들기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상태지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림자를 켰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자 각도도 내 필요에 맞게 용도 조절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딱 내가 써야 될 선색 그림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고 장면 생성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버튼 하나로 이 긴 반복적인 작업들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번 기능 자동 장면 만들기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